저희 어머니는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신 뒤 수치심을 무릅쓰고 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우리가 사귀는 사이 아니었냐면서 저희 어머니를 2차 가해를 했고, 결국 어머니는 그 집단에서 이른바 꽃뱀 취급을 받으며 파면당하셨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유일한 증거인 블랙박스도 고소를 결심한 시점에 지워져 복구가 불가했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카톡 메시지였는데요. 법원에서는 강제추행과 관련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상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귀결되어 버리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는 가짜 미투녀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안게 됐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항소심은 어려운 걸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좀 억울한 입장이셔서 항소심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채 항소심을 할 경우에는 승산이 어렵나요, 임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사실 1심 내용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소라는 제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지금 사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카톡 내용밖에 좀 증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있으셨겠죠. 양당 사사의 진술과 뭐 카톡 내용이 있는데, 이제 2심 재판부에서 그 카톡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그래도 항소심에서 뭔가 좀더 승기를 잡으시고 재판 결과를 뒤집어 보시려면 아무래도 뭐 다른 증거로 좀 찾아오시는 게좀더 좋은 방법이실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현재 카톡 외에는 두 사람의 증언으로 사건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 증거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법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보통 더 힘이 좀 실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범죄의 경우에는 현장을 찍은 사진이라든지 촬영한 영상,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당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고소의 동기,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관계 등 간접적인 정황을 통해서 혐의를 이제 입증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이제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고 또한 구체적이다라고 하면 그 진술만 가지고서도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그런 사례가 덜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사귀지도 않은 사이를 사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연을 보자면, 본인이 잘못했으면서 어머니를 가짜 미투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불명예를 안게 됐다라고 사연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다면 전 직장 상사를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걸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런 사례? 이런 성폭행, 성희롱 사례에서 가장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2차 가해 여부입니다. 지금 많은 사건들이 뉴스에서 좀 전해지지만 2차 가해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2차 가해에 대해서 당연히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우리가 모형의훼손이나 모욕죄 다룰 때 항상 나오는 이제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다닌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적용 여부가 가능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그 인정이 된다면 손해배상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머니께서 또 상처도 크신데 직장까지 잃으셨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전 직장 상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네, 우선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 상사의 허위사실 유포가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과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머님께서 해고를 당하셨다는 그 사이 인과관계, 그리고 어머님께서 이로 인한 정신적인 상해를 입으셨다는 점 등이 모두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본 사안과 같이 성추행, 그리고 명예훼손 등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통상 그 형사사건의 결과를 가지고서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을 해 나가게 됩니다. 결국 직장 상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직장 상사를 처벌받게 한다면 이를 근거로 별도의 민사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